2030들이 한때 골프의 붐을 일으켰답니다. 뭐 골프화로 너도나도 다 났다는 거죠. 왜 그랬겠습니까? 왜 골프에 엄청 사람들이 몰렸겠습니까? 갑자기 부자 된 것처럼 우아하게 멋있게 그럴싸하게 살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. 그런데 이제 원룸에서 차지하던 골프채를 처분했답니다. 뭡니까? 사는 건 원룸인데 반지한데 수입차 BMW 벤츠 끌고 다니고 뭐 골프채 넣어가지고 골프치러 다니고 했다라는 거죠. 골프치러 다니면 돈이 되게 많이 듭니다. 보통의 서민들이 골프치러 다니는 게 쉬운 일입니까? 어려운 일입니까? 어려운 일입니다. 쉽게 돈벌수 있는 그런 일에 빠져서 부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너도나도 골프치러 다녔다라는 거죠. 근데 돌아보니까 아, 이거 골프 치는 게 만만치 않더라는 걸 이제 최근에 느꼈나 봅니다. 다 연끌하고 빚도 하고 아파트 투자해가지고 3억 벌었네, 5억 벌었네, 10억 벌었네. 그렇게 가시하고 떠들어대던 2030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닌가,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. 그들이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내가 지금 골프해야 될 상황이 아니다, 이래가지고 골프를 좀 멀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야외에서 즐기는 골프가 2030들의 주목을 받았다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. 대려 2030들이 재테크 해가지고 주식으로 돈 벌었어요. 부동산으로 돈 벌었어요. 이러면서 과시하고 드러내던 모습들이 저게 골프로 아마 모습이 내보인 게 아닌가,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. 뭐 이제 그들이 이제 앞으로 골프를 엉청망청거리면서 계속 치러 다닐 수 있을까 생각하면 힘들겠죠. 뭐 제가 알고 있는 지인도 뭡니까? 8억짜리 성남에 있는 아파트를 5억을 연끌해 가지고 샀어요. 주담대로 5억을 다 받은 게 아니에요. 마이너스 통장, 보험약관 대출, 모든 걸다 끌어당겨서 샀다라는 거죠. 뭐 이자는 뭐한 200만 원 냈다 그러던데 지금은요. 뭐 250만 원, 300만 원.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. 맞벌이하고 애도 없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?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습니다. 왜?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번 돈은 고스란히 은행에 갖다 줘야 되기 때문인 거죠.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. 뭐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. 뭐 어떤 사람은 집을 다채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아는 지인.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? 뭐 능력이 되니까 알아서 잘 헤쳐나가겠죠. 근데 너무 겁나는 거죠. 또 어떤 이는 빚만 11억이랍니다. 빚을 어떻게 11억을 낼 수가 있지?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. 저게 대출이 가능하나? 믿기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빚이 있답니다.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월세 받아가지고 메꾼다고 하는데 참 어떻게 저렇게 무리하게 투기를 했을까?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드는 거죠. 저같이 한심하고 가슴이 좁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득이 안 되는, 납득이 안 되는 모습인 거죠.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. 그랬던 2030들이 이번에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. 강제로 절약하고 강제로 아끼게 되는 거죠. 뭐 골프채 처분했다고요? 유행을 쫓던 2030들이 조금씩 현실에 눈을 뜨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누가 그들에게 골프 치라고 했습니까? 뭐 골프 인구가 갑자기 2019년에 470만에서 2021년에 564만 명으로 늘었대는데 그 늘어난 인구의 대부분이 2030이라는 거죠. 뭐 골프는 레슨 받을 때 돈이 가장 쉽게 들고 밖에 나가면 돈이 많이 들죠. 많이 듭니다. 한번 나가면 3, 40만은 그냥 내야 되는 거죠. 또 골프 치러 가려면 차 타고 가야죠. 뭐 저렴하고 좋은 중고차가 없듯이 비용을 적게 들이고 실력을 낼수 있는 골프도 없다라는 거죠.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, 정신. 뭐 스크린 골프는 뭐 인당 2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랬건 저랬건 간에 돈이 많이 드는 취미가 골프라는 거죠. 돈도 많이 들여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는 게 골프인데 저 골프를 계속 하다 보면 뭐 돈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죠. 저도 오프라인에서 골프 용품 담당 바이어 생활을 좀 했어요. 골프가 얼마나 많이 돈이 드는 일인지 잘은 모르지만 조금은 안다라는 거죠.
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뭐 그냥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뭐 돈 안 드는 취미로 뭐 생각하나 봅니다. 돈이 많은 거죠. 부자인 2030들이 참 많나 봅니다. 그러니까 골프를 저렇게 치러 다니는 거죠. 보통의 서민이 골프를 한 달에 치러 가면 한번 치면 40만 원 생각해야 되는 거죠.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. 참 대단한 거죠. 2030들에게 저렇게 사치 부리고 허영에 들떠서 살게끔 누가 만들었을까? 재테크, 부자, 경제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저들에게 허상을 갖다 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뭐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. 뭐 중고 골프 용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죠. 뭐 경기 불황 때문에 그리고 뭐 쉽게 뭐야 실력을 키울 수도 없기 때문에 관심이 줄어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뭐 골프를 포기한 2030들이 테니스로 눈길을 돌린다. 골프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하다. 운동장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. 뭐 골프가 됐건 테니스가 됐건 이게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? 사실 두고 봐야 될 일인 거죠. 잠시 잠깐 저렇게 인기를 끌다가 좀 지나면 또 사람들의 관심을 또 집에 삼킬 것 같습니다. 잊어버릴 것 같다라는 거죠. 유행을 쫓던 2030들의 그 모습이 금세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. 참 우리가 살아간 삶이 뭐 우아하고 멋있고 다이나믹하고 그럴싸하기를 바라는데 보통의 일상은 매우 지겹고 답답하고 뻔하다라는 거죠. 그렇게 답답하고 지루한 우리의 일상이 우리 삶을 지켜주는 거더라 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상적이고 재미있고 다이나믹하고 멋지기를 바랍니다. 근데 그건 드라마나 영화에서 소설에서 볼 수 있는 거지 일상생활에선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. 일상생활에서 다이나믹하고 화려하고 변화무쌍하면 어떻게 됩니까? 이 심장이 터질 수 있습니다.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. 오래 못 살 거다라는 거죠. 화내고 가슴 쪼리하고 이래저래 압박하고 뭐 이래저래 남들에게 휘둘리거나 아니면 남들을 휘두르려고 애쓰다 보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점점 더 피폐해지는 거죠.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뤄나갈지를 잘 생각해보는 게 좋겠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것,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되고요. 그리고 너무 유행을 쫓고 너무 유행과 너무 순간적인 것들을 바라다 보면 인생은 점점 더 시무해지고 점점 더 암울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잘 다듬고 하나씩 둘씩 챙겨나가다 보면 그래도 좀 더 괜찮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? 너무 쉽게 유행을 추구하다 보면 인생이 금방 휩쓸릴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